Why has it gotta be so complicated? Maybe this love thing's overrated. My feet in the sand, my face in my hands. I know it's my fault cause I never make plans. And now you're telling me you love me, but you don't even know me. I'm trying to hang, but if you fall in love, slow.오늘은 여성스럽게 입었어요. 진짜 맛있는데 커피. 이게 누가 봐? 이게 딸기. 남자친구 오늘 비행기 타면
내일 도착하고 2주 뒤면 격리가 해제되거든요. 그럼 만나는데 2주 안에 과연 내가 살을 얼마나 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늦었어. 글렀어. 이제 큰일 났어. 난 틀렸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지금 항상 점심시간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유산소를 제대로 못했 거든요. 충분히 한 30분 이상씩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 50분 정도만 운동을 하고 바로 돌아와야 돼서 못했는데 이제 오늘은 가서 유산소도 좀 충분히 하고 하체도 좀 열심히 스트레칭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깨 쪽도 해볼 생각이에요. 어깨랑 팔 운동을 했더니 지금 안 들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토요일 저녁 9시 37분이고요 이제 남자친구가 한 20분 뒤 정도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네, 남자친구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들을 남자친구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공항에 제가 문의를 했을 때 물건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기내용 캐리어를 빌려왔고요. 저 안에 일반적인 물품들 다 넣어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좀 먹을 거 관련된 것들은 그 위로 가방을 하나 더 쌓아서 줄 생각인데 우선 캐리어에 한번 넣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준비하게 돼서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뭘 준비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하루 경과인데요. 이렇게 한 포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다음 요거는 안심 손소독 티슈예요. 그래서 요걸로는 이렇게 손 같은 거 이렇게 닦을 때 요거 쓰라고 줬고 그다음 요거는 살균 티슈인데 요거는 이제 그 호텔 안에나 손잡이나 뭔가 이렇게 더러운 부분들 그런 거 닦을 때 쓰라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소독 티슈는 두 가지 종류로 준비했고 그다음에 선풍기. 이거는 일회용기 10피스예요. 샐러드를 좀 쌓아줄 예정이거든요. 뭐 그런 거나 뭔가 그릇 같은 게 혹시 여분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씻는 그다음 핸드워시. 요거는 손소독제. 요거는 220V를 꼽을 수 있는 USB 충전기 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것도 하나 준비를 했고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얼마 전에 샀던 스푼, 젓가락, 포크 이렇게 저런 게 있으면 또 닦을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세미랑 그다음에 요거는 퐁퐁. 남자친구가 2주간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영국 시간에 맞춰서 업무를 할 예정이에요. 물론 호텔의 와이파이가 빠를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후기를 가끔 읽어보면 호텔 와이파이가 작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조금 가끔씩 끊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느린 경우나. 그때를 대비할 와이파이 액. 이거는 남자친구가 요청했던 이거는 육포예요. 그래서 이거 부드러운 육포맛, 치즈맛, 그다음에 갈릭 바베큐맛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스낵으로 먹으라고. 제가 조금 임시용으로 준비한 건데 먹다 보면은 남는 것들 분명히 클립으로 찝어야 될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클립들 넣고 그다음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장고랑
그다음 연고 준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남자친구가 지낸 호텔은 그 아무래도 방역 문제 때문에 수건을 처음 입실할 때 이후로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빨래도 할 수 없는데 계속 그거를 써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수건을 큰 거를 하나 주문을 해서 같이 넣어주려고 이렇게 지금 세탁 싹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짜잔! 이거는 아몬드 브리스. 남자친구가 그 격리하면서 자기는 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 음식을 먹으면서 준비를 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2주간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스페셜 트릿! 그래서 이거는 하와이안 초콜릿이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리털. 어제 퇴근길에 사왔습니다. 짜잔! 이거는 저 미니 가습기. 그래서 이게 지금 21인치 안에 캐리어에 지금 넣어야 되는데 다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다 넣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그럼 우선은 저는 조금 정리를 하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닫을 건데요. 이거 닫을 때 제가 편지를 하나 넣을 건데 짜잔! 제가 남자친구 편지를 이렇게 웰컴 투 코리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딱 얹고 얘는 짜잔! 닫을 생각입니다. 짜잔! 지금은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요. 과일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압축 포장해서 넣을 생각이에요. 사놓은 거는 골드 키위, 블루베리, 파인애플, 아보카도, 바나나, 체리, 참외, 멜론, 그 다음에 심해 복숭아.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한테 줄 물품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여기 아이스팩 두 개랑 그다음에 얼음물 줄 거를 이렇게 얼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얼음팩 대신 해서 사용할 거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아이스팩에 넣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도 배달 보온백이 이렇게 쓰일 줄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짐을 이렇게 많이 쌀 생각은 없었는데 아, 역시 맥시멀리스트라서 그렇지 되게 싸다 보니 많아졌네요. 몸에 더운 거 기운을 차려야 1시간 반을 운전하기 때문에 짜잔! 제가 좋아하는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토 영원히 로그인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중간에 길을 막 잘못 빠지고 핸드폰이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아 어려운데 아무튼 잘 도착을 했어요. 지금 공항 이청사인데 사람이 거의 없네요. 진짜 이 주차장도 되게 비어 있거든요. 저 화장실 커피를 마실 때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마스크 쓰고 이거는 우선 혹 좀 이따가 써도 될 것 같아서
여자친구가 착륙을 남자친구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지금 수속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대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가족이나 이렇게 마중 나오신 분들이 꽤 있네요. 그래서 저는 노품을 잘 전달을 하고 한번 만나기라도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시간이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저기서 카드 쓰면서 기다릴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공항에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방금 남자친구는 경리하는 호텔을 가는 버스를 탑승을 했고요. 다행히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 공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자친구가 처음에 게이트에서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인 대기자들만 기다리는 곳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손짓으로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 관계자분이 여기 라인 하나 두고 그냥 얘기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가 되게 대화를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되게 감사하고 되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행히 남자친구가 명동에 있는 호텔로 격리를 하러 가게 됐는데 진짜 잘 해야 될 텐데 사실 김포를 원했는데 근데 뭐 명동에 있으면 나중에 데리러 가기는 쉬울 것 같긴 한데 근데 호텔이 컨디션이 좋아야 될 텐데 좀 걱정이네요. 저는 이제 집으로 다시 갑니다. 아이고 이제 1시간 운전해서 가야죠. 가보겠습니다. Waking up feeling like it's gonna rain. Sunny up, but it just comes in waves. When you ask me if I'm okay, I don't have a lot to say. Can't tell you something I do not know. Thought the other side was always green. There isn't any color.